해나시아 현지민 기자 배우 김영철, 천호진이 2017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품에 안았다. KBS 주말극을 이끈 아버지의 힘이었다. 2017 KBS 연기대상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홀에서 열렸다. 화제 속에 종영한 아버지가 이상해 김영철과 현재 방영 중인 황금빛 내 인생 천호진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철 궁예로 대상을 받은 이후 17년 만에 대상을 다시 품에 안았다. 그는 아버지가 이상해가 6개월 동안 큰 사랑을 받았다며 감격했다. 후배 배우들을 호명한 그는 이 트로피는 쪽에서 나누어 갖겠다고 말했다. 천호진은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상을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을 세상 모든 부모님께 드린다고 말했다. 2017년 유독 사랑받은 드라마가 많은 만큼 이날 시상식은 궁금증과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특히 남자 신인상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많은 드라마를 통해 괴물 신인이 탄생했기에 행사 전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부문이다. 썸 마이 웨이 안재홍과 매드 구도환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내외 팬들의 투표로 결정된 네티즌상 수상자는 썸 마이 웨이 커플에게 돌아갔다. 박서준과 김지원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렸다. 두 사람은 베스트 커플상도 수상했고 각각 미니시리즈 부문 남녀 우수상까지 품에 안았다. 특별 공로상은 고기명예에게 돌아갔다. 그의 유작월 개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모자 관계를 연기했던 이동건은 드라마에 보여준 열정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연기는 그녀의 전부였나 보다라며 울컥했다. 2009년 영화 애자에서 모녀 호흡을 맞췄던 최강희 역시 언제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던 천사 같았던 사람. 언제나 처음이냥 연기와 현장이 설렌다던 사람이라며 고기명예를 추억했다. 이분은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화제를 모았던 OST 공연으로 시작됐다. 진행자 박수홍이 DJ로 깜짝 변신했고 B2B가 썸 마이 웨이의 OST 알듯 말듯해를 부르며 흥을 돋웠다. 소향은 고백 부부의 OST 바람의 노래를 열창했다. 딘딘은 김과장 OST Must Be The Money를 부르며 관객석을 들썩이게 했다. 시상식 진행을 맡던 남궁민과 이유리는 각각 남녀 최우수상 수상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마녀의 법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정여원 역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청률 40%를 돌파하며
2017년 최고의 화제작이 된 현재 뜨거운 열기 속에 방영 중인 황금빛 내 인생의 박시호와 신혜선은 나란히 장편 드라마 부문 남녀 우수상을 수상했다. 다음은 2017 KBS 연기대상 수상자 명단. 대상 김영철, 전호진. 여자 최우수상 이효리, 정여원. 남자 최우수상 남궁민. 여자 우수상 장편 드라마 신혜선. 남자 우수상 장편 드라마 박시호. 여자 우수상 미니시리즈 김지원, 장나라. 남자 우수상 미니시리즈 박서준. 여자 우수상 1위극 명세빈, 임소향. 남자 우수상 1위극 김승수, 송창희. 여자 우수상 종편 드라마 조여정. 남자 우수상 종편 드라마 이동건, 준호. 베스트 커플상 윤현민, 정여원, 손호준, 장나라, 박시호, 신혜선, 박서준, 김지원, 류수영, 이유리, 남궁민, 준호. 드라마 OST상 B2B 알듯 말듯해. 특별 공로상 고김영애, 연작, 단막극상 여혜현, 남이란. 네티즌상 박서준, 김지원. 작가상 소현경. 여자신 인상 김세정, 류화영. 남자신 인상 안재홍, 우도환. 여자조연상 이일화, 정혜성. 남자조연상 최원영, 김성호. 청소년 연기상 정준원, 이래.